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3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 오늘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첫 화인데 되게 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뉴페이스 아닌 뉴페이스가 맞습니다. 제 옆에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1일 MC를 맡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명민준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이 인해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파격수다 시즌 3, 네. 시즌 2가 아니고요. 3입니다. 예, 시즌 3에 네. 예,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일단 김소영 아나운서 인사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네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왔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예, 이제부터 시즌 3 같이 하게 됐어요. 네. 파격수다 네. 시즌 파격수다 시즌 3에 네. 안방을 맡아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명민준 씨가 계속 여기 앉을 건데 제가 오늘만 이 자리를 맞게 됐습니다. 네. 시즌 3가 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드라마나 컨텐츠 또 음악 대중음악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네. 조금은 사회적 이슈와 연관지어가면서 예. 네. 컨텐츠를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더 강화시켰어요.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예, 이 한편으로 돌아가는 세상도 알고 드라마나 영화 또 음악도 알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자.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우리 저 김원식 평론가님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즌 3까지 네. 살아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동안에도 뭐 말씀하신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와 음악 드라마를 보면서도 시사와 또 약간의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지향점 네.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 왼편에 정말 오래되신 분이 앉아계세요. 레전드잖아.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즌이 바뀔 때마다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네. 오동진입니다. 저 영화평론하고 있고요. 네. 지금 김성수 MC가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사람입니다. 네. 네. 군대를 언제 갔다 오셨다고요? 83년도에 갔으니까 와. 40년 됐나요? 83년도에 야. 태어나셨나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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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죠. 아 근데 네. 평론가님은 정말 네. 정말 동안이시다. 그러네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드디어. 아 이제서? 이제서 네.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 유전이어서 네. 우리 아버님이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80쯤 돼서 네. 머리가 하얘지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의 누님하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오 평론가님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동안이 내력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예. 저도 뭐 자주 못 보는 뭐 제 친누나를 만난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안부 좀 잘 전해주시고 안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정말 평론가들 셋이 진짜? 이 자리에 그러네요. 네. 이런 경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들인데 누가? 아니, 형님은 사실은 이동진한테 좀 밀리긴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오동진에게 있어서 이동진이란 좋은 후배죠. 예, 알겠습니다. 오케스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후배죠 하는데 이를 악물고 있어요. 살짝. 우리가 옛날에 같이 활동했어요. 네. 그 친구가 조선일보 있었고. 그렇죠. 저는 그때 연합뉴스 있었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조선일보 출신한테 밀리시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많이 밀렸죠. 예. 네. 죽었죠 아예. 예.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늘 흡족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 오동진 선배님께서 이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에 네. 일찍 진출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동진 평론가는 팟캐스트를 오래전부터 그렇죠. 해서 그 빨간 책방? 네. 네. 했었죠. 지금은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와서 오케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진 씨는 이미 이동진 씨는 거의 십몇 년 전부터 한 거야. 이제 와서 해서 네. 따라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따라잡을 생각 없어요. 그냥 사실 굉장히 망설이다 했는데 네. 책 프로고 네. 북덕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책 읽는 게 좀 게을러졌다 싶어서 네. 일일이 한 권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강의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 강의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요. 네. 뭐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언어도 많. 정말 2개국어 3개국어 하시는 네.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에 끝이 없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소영 아나운서는 오동진 네. 평론가님을 평소에
잘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 네.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런 것도 좋아. 정말 풍성하네요. 오늘 첫 회 정말 고수를 모셔서 네. 고수가 어울리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DP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화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맞아요. 다 DP 봤냐 봤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가서 예. 잘 몰랐는데 예. 보니까 되게 뭐 가슴 먹먹하고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많이 보나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 다 너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오동진 평론가도 사실은 DP를 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따님이 먼저 보시고 오히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여자분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를 안 좋아하는데 이 DP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몰입감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내용이라서 예. 정의인 때문에 그렇겠죠. 어머 들켰네요. 예. 들켰네요. 정의인 때문에 봤다가 국요한을 발견하고 그렇죠. 맞아요. 오늘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 라떼는 절대 기획하면 안 되는 게 스포츠 영화, 군대 영화, 맞습니다. 또 공포 영화도 사실은 관객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공포 영화 기획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드라마를 군대를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온 감독이나 또는 작가한테 해도 될까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은데. 한준희 감독이 워낙 각본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네. 웹툰도 원작이 상당히 좋죠. 네, 정확한 말씀이신데 이제 스포츠하고 군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문화를 움직이는 특히 영화는 여성분들이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웹툰 원작을 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웹툰이 천만 뷰로 성공 안 했다 그러면 아마 망설이는 건 여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 웹툰 원작으로 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흥행이 검증이 되니까. 사실은 웹툰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로 넘겨오는 과정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각색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쓰길 잘 썼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이것을 잡은 이유는 한국판 NCIS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 예. 이게 이제 저쪽에 이른바 이제 군수사관 얘기나 우리 쪽은 굉장히 사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는 사실은 미국 뭐 군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특히나 많은 아픔과 에피소드가 많아서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을 NCIS처럼 그렇게 만들까 하다가 진짜로 굉장히 사회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군대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죠. 네. 제가 여기 앉으니까 명민준 씨 마음을 알겠네요. 어떤 마음인가요? 이 자리는 굉장히 말이 긴. 여기는 오늘 예 그렇군요. 적어도 나는 소리는 안 지르잖아요. 그게 어디요? 야, 좋습니다. 아픔 얘기하셨으니까 남자들이 보통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남자분들은 내가 다녀온 군대다라고 그렇죠. 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평론가님 맞나요?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얘기하기로 방위도 더 힘들다 이렇게. 아 진짜. 방위가 워낙 군기가 세니까. 아 정말요. 그렇죠. 전투방위 같은 경우는 뭐 살벌했죠. 많이 못 살게 굴고 이러니까. 우리 오동기 평론가님은 83년도에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28개월 반 했어요. 아 진짜 그때는 2년 넘었네요. 30개월을 DP에서 묘사한 그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정말 잔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냐면 제가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런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군대 얘기라고 하니까.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아 많이 톤낸 매너를 낮췄구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고 참혹하면 보는 그 시청자가 불편하거든요. 공포 영화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걸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을 군대 보는 엄마가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런 엄마 어머니 시청자들이 못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2, 3부 보면서 많이 낮췄네 수위를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준희 감독이 자기 검열 좀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9살짜리 아들을 놓고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군대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83년대는 더 했죠. 더 심했다. 그래서 화천 쪽을 가지를 않으신다고. 네, 화천, 뭐 다목리, 육단리 뭐 이런 데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 나올 때, 제대할 때 군대에 있었던 걸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섭외를 요청했는데 예비군 복도 안 가지고 나오시면 그렇죠. 제가 섭외를 요청드렸을 때
원래 선배님이 그 이렇게 사양을 막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웬만하면 후배 도와주려고도 하고 요즘에 또 일자리가 많이 끊기시면서 네, 출연료 얘기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오실 수가 있는데 아, 난 군대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제가 형은... 왜냐면요 제가 이 커밍아웃을 좀 했어요. 제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 2차 가해 얘기 막 나오고 네. 그런 얘기 했을 때 나는 왜 피해자분이 자기의 피해 사례를 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사실은 한 40년 가까이 묻어놨던 저의 그 이 사례를 사실 커밍아웃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DP에서 4부엔가 나오잖아요. 네. 그 유사성행. 아, 진짜? 이런 것도 제가 지독하게 겪었고, 네. 실제로 그런 정적인 어떤 그런 그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제 기억 속 저쪽에 숨겨놨어요. 네. 이제 안 꺼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고 네.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안 보려고 했었죠. 네. 김성수가 또 딸을 또 다 들쳐내고 또 네. 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군대에서 아직도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단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인권의 측면이 잘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굉장히 엄청난 사례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톤을 낮춘 거예요. 드라마. 예. 사실은 20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잖아요. 김원식 평론가님. 그래서 네. 2014년 군대가 이랬을 리가 없어. 네. 심지어 군 장성은 한 15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리얼리티가 떨어져 이러면서 SNS를 네.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불편하다고 평을 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제 예. 조선일보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군 과견자들의 입장을 보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군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2014년 정도를 배경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 건데 군 관계자는 그보다도 좀 더 오래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시청하는 군 장교들이 불편한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 자녀들이 아빠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져서 네. 물론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군 그 폭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잃었던 부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근데 하사관인데도 이 폭행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옛날보다는 수준이 뭐 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폭행의 메커니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따도 말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관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인권센터의 김영란 사무국장이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군대 그리고 DP에서 묘사한 군대 이런 얘기들은 좀 해 주실 겁니다. 네. 특별 출연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단 텍스트 얘기를 좀 하자고요. 네. 김원식 보는가님 DP라는 드라마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드라마입니까? 사실 군대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영화 속이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그 병영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았죠. 내무반 생활 이야기 많이 하고 거기서 약간 사례를 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설정 자체가 탈영병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이탈한 병사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병사들이 왜 이탈했는가 그렇죠. 라는 관점을 이제 체포조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데 대단히 영향기예요. 예, 이제 예. 약간 기획 포인트가 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뀌었지만은 네. 헌병이라는 용어 자체도 일제시대부터 왔기 때문에 또 군사 독조식권 시제도 굉장히 기득권을 누린 집단이라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체포를 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제 징병대원 병사고 예. 그 중간 과정에서 범민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탈영병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이런 점이 사실은 작품성 자체로도 굉장히 탁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텍스트의 완성도 측면에서요. 네. 스토리의 전개와 또 캐릭터의 구축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탁월했죠. 사실은 네. 분절화된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렇죠. 1부부터 6부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을 큰 틀에서는 엮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작은 그림들을 완성해낸 그런 뭐랄까 이렇게 직조의 능력이 연출 능력이 좀 뛰어나 보이고요. 네.
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톤의 매너를 잘 지켰고 사실은 DP는 작은 우물 같은 드라마예요. 뭐냐면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작은 우물의 얘기인데 큰 우물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작은 우주에서 큰 우주로 가는 것을 스스로 가게 만드는 그 그렇죠. 이야기의 구조를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본과 연출의 어떤 그런 직조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리의 전개 그리고 유기성 그다음에 그 스토리를 아까 작은 우물 큰 우물 얘기하셨지만 이 갑질이라고 하는 걸 화두로 딱 놓고 보면은 네. 한국 사회 전체를 그렇죠. 읽어낼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아주 촘촘한 그런 그 이야기의 짜임새가 네. 굉장히 돋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주인공의 그 계급이 예. 원래는 상병이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웹툰에서는요. 예.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병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건 이거는 예. 약간의 이제 감정이입을 배가시키기 위해서인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드라마 미생 같은 경우에도 신입사원도 맞아요. 아니죠. 거의 뭐 인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그 군대 콘텐츠에서 감정이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계급이 이병이거든요. 약자. 예. 최고의 약자. 그래서 체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병에서 그 체포조로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사실 더 감정 몰입을 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색한 점도 굉장히 주의했다고 봐요. 내무반상을 보면 구교환이 상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장이 아니고 이름은 네. 갈참이 아닌 거죠. 네. 그냥 고참인데 정혜인이 이병이고요. 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 진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그게 좀 더 짧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육부가 벌어진 시간이 사실 짧은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진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 약 3, 4개월 동안에 벌어지는 병영 속에서의 이야기 또는 예. 그 병영 밖의 이야기인 거고요.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어쨌든 이 드라마가 상당 부분은 병영 안보다는 병영 밖이거든요. 그렇죠. 군대 안보다는 군대 밖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 안에 얘기를 하는 척 사실은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 밖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일단 뭐 네, 정혜인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배우들 연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이렇게 DP가 너무 화제니까 DP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정혜인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정혜인이랑 군대? 이렇게 안 어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봐보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또 연기를 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혜인이 이전에 싸워왔던 필모랑 전혀 다른 선택을 그러니까요.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캐릭터의 힘 아닌가요? 머리가 짧아도 이쁘던데요. 연기를 되게 배우의 힘이다. 캐릭터의 힘이 아니라 아니 연기의 힘이죠. 아, 배우가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한 거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된 말로 해서 약간 눈이 돌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그래서 그 어떤 내면의 자기의 폭력성을 잘 드러낼 줄 아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구교환이 또 사실은 잘 양념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뭐 아유. 찰진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저는 이번 DP가 구교환의 재발견 아닙니까? 맞아요. 구교환이 이제 이전부터 네. 뭐 반도 때부터 해서 뭐 차근차근 자기의 어떤 필름으로 쌓아왔고요. 사실은 구교환만큼 백업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김성균이죠. 네. 네. 어쩜 그렇게 김성균 욕을 그렇게 예. 맛있게 하는지 예. 전화로 항상 하잖아요. 예. 아 개소리도 정성스럽게 하는군요. 예. 아니 그 들으면서 뭐 예. 저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욕의 대사를 잘 하지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 구교환 씨 연기를 보면서 그 송강호 씨가 예전에 넘버3를 할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날아다닌다. 저 배우는 정말 이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 작품보다는 살인의 추억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생각을 했냐면 약간 다른 관점인데 네. 살인의 추억에서는 두 형사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던 네. 김상경 씨가 네. 맡았던 뭐 약간 과학 수사를 지향하는 인텔리. 예. 그리고 송강호 씨가 했던 현장 중심의 그런 수사관.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약간 묘한 기시감이 동시에 교차했던 게 뭐냐면 네. 구교환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첫 장면부터 너무 아니, 좀 여성성이 강하죠. 네, 섹시하게 등장하잖아요. 몸도 좀 작고 갸냘프고 그래서 모가디슈가 오히려 좀
본인에 비해서 강한 역할이었다면 아, 맞습니다. 이번에 그 DP 같은 경우는 아주 본인이 잘 맞는 역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완전히 대사가 너무 잘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누가 써준 대사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본인이 만든 대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맞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가 네. 됐습니다. 어쨌든 전체 배우들의 케미가 좋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연출의 힘이겠죠. 연출력을 잘 맞춰준 거니까. 네. 저는 한준희 감독이 예전에 차이나타운 만들었을 네. 때 그 뭐라 그 엣지를 다시 좀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그 명품 조연들 다섯 명이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좀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신승호 배우 황장수 병장 보셨죠? 우리 세영 씨 황장수 병장 진짜. 어떻게 느꼈어요? 너무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야만인 같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인간이 많아요. 너무 사람. 많아요. 네. 정말요? 근데 그런 약하죠? 사람이 네. 바로 전역을 해가지고 그 편의점에서는 너무 착하잖아 또. 사장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질이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건지. 그렇죠. 이번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준 거죠. 이번 드라마에서 또 눈에 보이는 연기자가 권혜요죠. 짧고 네 때리는 아버지. 네. 아.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조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머니를 짓밟는 그 모습에서 아주 진가를 또 보이셨죠. 연기의 진가를. 아들 대하는 태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내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잘해요. 권혜요 씨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캐릭터 조석봉. 조석봉을 맡았던 지금 누구 고현철 씨? 조현철 씨. 기본 연기 와. 일단 앞서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작가가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의 일상화, 일상의 폭력, 그거의 대물림 이걸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 어깨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권혜연 씨가 맡았던 가부장적인 아버지 물론 뭔가 좌절하고 개인적인 뭔가 있겠죠. 이제 그걸 어머니에 대한 폭행, 아들에 대한 폭행 이게 사실은 거기서 그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폭력을 답습할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그게 폭력이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장수 같은 경우는 사회적 처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당하는 약자 입장인데 그게 내재화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어떤 권력을 얻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 조석봉 일병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폭력을 사회에서는 굉장히 간디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폭력을 대했을 때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참았어. 네. 너무 참은 거야. 조석봉 일병, 봉지쌤. 저는 아까 오동진 평론가님이 그 여러 가지 그 커밍아웃 했다는 말씀 들었잖아요. 저 위대하신 분이다. 왜냐?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살아 돌아오셨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실제로 군인권센터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상 속의 폭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특히 많은 부대원들이 죽음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군인권센터 연결하나요? 예, 네. 이따가 직접 등장한 장면이 네. 들어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들 뭐 배우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연기들이 너무 좋아서 잘 어울렸고 네. 그리고 스토리나 캐릭터도 굉장히 잘 만든 보기 드문 수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뭐랄까 미장신이라든가 혹은 그 이 공간을 찍는 능력도 상당히 그 카메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추격 장면이 많이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찍을 때는 사실은 조이고 넓히고 조이고 넓히고의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영의 작은 구조에서 추사하러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나가는 구조 쫓길 때 또 추격할 때 어떤 밀리고 밀고 밀리는 어떤 그런 리듬감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죠.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카메라 워킹이나 또는 그 자체를 디자이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실감을 굉장히 배가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것이 뭐랄까 판타지적으로 만약에 그려졌다면 좀 현실과 유리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공간각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 많은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강하게 흡입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공간으로 선택된 곳이 땅굴이잖아요. 사실은. 네. 땅굴과 터널. 터널. 네. 네. 그러니까 이 터널은 뭐
그 말씀하셨듯이 살인의 추억도 떠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떠올리게 하지만 땅굴이라는 측면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 이런 것들도 그냥 장면으로 보여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북한이 남침용으로 뚫었던 예. 땅굴을 역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걸 처음에 이제 깔고 깔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철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도의 그 터널 밖으로 나가는 장면, 해방성. 그러니까 해방성이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땅굴이라고는 남북 분단의 어떤 상징 구조가 결국 개인의 어떤 억압, 해방 이런 것과 연결되는 마지막 지점에 딱 배치를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는 어떤 상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마지막에 5화 6화가 1화처럼 자연스럽고 막 리얼리티 넘치게 진행되지 않고 약간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과장스럽게 됐지만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다. 한국에서의 폭력의 근본을 가면 거기에 분단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준희 감독이 이제 여러 가지의 뭐랄까 이론적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네. 이런 것들도 좀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뭐 폭력의 역사 같은 그런 작품도 많은 부분들을 사실 내면적으로 좀 가져온 듯한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 악행이 이렇게 평범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은 분단이 대체되는 군대라는 어떤 문화 네. 그것이 지난 한 60년간 이어져 왔던 어떤 사회적 형태들 이런 그 것들을 또 군대에서 배출되는 사회의 폭력 네. 군대에서 키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폭력을 그게 이제 그 일반 사회 그 대기업의 기업 문화일 수도 있고 네. 검찰 문화일 수도 있고요. 경찰 문화일 수도 있고 언론사 문화 언론 문화도 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임이 후임 두드려 패고 그렇죠. 당해보셨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패지는 않으셨나요? 그만뒀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그만두신 거구나. 하도 매맞다가.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언론사가 갖고 있는 그런 수직적 문화가 얼마나 사실은 부조리한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직 또 사회 곳곳에 그런 병역 문화 아주 잘못된 문화가 저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죠. 아주 용감한 기획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타임에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그 전에 좀 광고 기운을 채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재원 산삼 침향단. 이게 한재원의 명품이에요. 한재원이 원래 꽤 오랫동안 한의원에 약을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좋은 약을 왜 약으로만 소비해야 되나? 일반 식품을 먹자. 일반 식품으로 먹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 침향단이 원래 공진단이에요. 선생님 공진단은 잘 아시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진짜 알아요. 네, 한의원에 가면은 되게 비싸게 뭐 하나를 5만 원씩 파는 네. 그 보약 중에 보약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항상 뭐가 좀 만병통치약이었잖아요 이런 약들이. 그렇죠. 가슴이 뛰면 먹고 어지러우면 먹고 감기 걸려도 먹고 그렇게까지 뭐. 만병통치약. 근데 어쨌든 그 공진단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식품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라서 침향을 이용해서 그리고 용과 삼을 조화를 시킨 거예요. 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통 방식이고 그리고 초미세 에어밀 공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양 벌꿀로 다시 또 참 손이 많이 가시는 분이 금방 열리네. 예, 제가 그렇죠.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거 하나씩 주시니까 또 예. 건강 챙기고 갑니다. 뭐 옛날 한약 이게 한약 성분인 거죠. 예, 드셔보시면 근데 깜짝 놀랄 거예요. 뭐 머리가 하얘지거나 그거. 아 전혀 없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맛있네요. 쫄깃쫄깃하고 이거 꼭 캐러멜 씹는 맛죠. 네. 근데 맛이 은은한 향이 나고 그리고 맛 자체가 좋잖아요.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나눠드릴 수는 없고. 자,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하시면 지금 특히 이제 추석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물량이 딸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그렇군요. 선물로 너무 좋거든요. 이게 한의원에 가서 공진단으로 팔리면 150만 원인데 한재원의 그 상품이 되면서 30개가 16만 원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92세시거든요. 네. 와. 1930년생이신데 좀 몸 모신하시라고 좀 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제가 추석 선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네. 네. 꼭
어르신께 네, 눈, 눈이 흔들리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미리 다 사서 놨습니다. 네, 선물로. 네. 자, 한재원 산삼치명단 그리고 홍삼녹용고 선물로 너무 좋습니다. 홍삼녹용고는 그냥 향만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삼하고 녹용이 함께 고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정말 스틱형이니까 주머니 속 집어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딱 뜯어서 먹으면 되는. 맛도 요거 괜찮은데요? 요거 맛있는데? 그렇죠. 네. 네. 먹을만한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한재원 산삼치명단 그리고 홍삼녹용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요즘 그 재난적 상황에서 보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참 든든하죠. 그렇다고 나라 전체를 보험회사로 비유하는 건 그거는 적절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보험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서 보장을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장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은 보험으로 성공해 보신 적 많이 있으세요?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네. 저는 모든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네.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내서 예. 제가 그건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이든 뭐든 예. 어쨌든 예. 네. 아 이거는 모든 사고에 해당되는 거 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 보험 클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음흠. 바로 혜택을 받았는데 잘난 척했지만 보험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있었던데요. 아, 보험 클리닉. 네. 아. 그래서 그거를 보험 디자인을 해준다. 보험 디자인을 맞춰준 거죠. 아. 그랬더니 저걸로 상담받고 새롭게 그 뭐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은 빼고 새롭게 들었던 보험으로 이틀 뒤에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을 받았어. 아.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장점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네, 제 이빨을 다 갈아야 되는데 그 아니야. 바로 상담을 해보세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그냥 무료로 여기 와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아, 저 상담이구나. 네. 그래서 눈으로 내가 든 보험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럼 저분들은 뭘로 벌어요? 상담해 주고 이렇게 그 보험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주고 눈이 또 흔들렸어. 스크리닝을 해주고 원한다면 원한다면 보험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이 DP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될까요? 네, 우리 세영 씨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끔찍한 잔혹한 일을 본 게 군대에 대해서 일하는 일을 본 게 처음이니까 네. 되게 일단 놀랐고 일단 이 사병이 탈영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는 과정에서 이 상사? 뭐라고 해야 되죠? 상사들 맞나요? 네. 상사들이 그거를 눈 감고 해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진급하려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헌병 대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눈 감아주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놈 하나를 테러범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쏴 죽여야 된다고 가고 와. 이런 장면들 굉장히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네. 정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충성해야 되는데 네. 조직에 충성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지금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윤석열 검찰에서 네. 고발할 사람을 갖다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당에다가 제일 야당에다가 이걸 던져줘요. 던져주고 네. 그리고 자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해줘. 그럼 내가 수사를 해서 이 죄목으로 잡아낼게. 이게 사실은 권력을 사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병 대장이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은 우물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큰 네. 우물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김성수 평론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모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 깔려고 지금 이 아이템을 기획한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또 그렇다 그랬었어요. 그분은 부동시로 안 갔고요. 네. 솔직히 군대를 안 갔다는 게 흠이 되는 그러니까 못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흠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 네 채를 갖고 투기나 뭐 시세 차익을 노렸던 사람이라면 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그런 사람 막 앞서서 비난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못 하잖아요. 3,300평 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나도
흑석동에 한 개 산 사람이 가지고. 그렇죠. 나도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네. 뭐 군대를 안 갔다 온 게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마치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얘기 훈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얘기를 하냐 먼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눈빛이 눈빛이 따가운데요. 면제 사유가 뭐예요? 면제 사유가 네. 제가 사실은 그 무릎 연골이 없습니다. 중3 때부터 네. 보통 다쳐가지고. 대부분 다 무릎 아니면 여보세요? 이렇게 무릎 뺀 거 아니야? 무릎 여보세요? 의혹이 중3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진단받고 수술하고 한 거 다 있어요. 자료가 눈빛이 흔들리는 오늘 많이 흔들리시네. 이렇게 몰아가고 있네 진짜. 어쨌든 뭐 몰아가고 네.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은 이제 한국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군대를 사실은 월급도 올리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직업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군대를 간다 안 간다가 그 개인의 도덕성을 뭐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죠. 그런데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워칭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고 DP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극단화해서 보여준 건데 이제 장교분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불편했대잖아요. 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피해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참조할 게 많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분들이 불편할 게 아니라 보고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적용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 얘기를 네. 꺼낸 이유는 군사 문화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 문화. 네. 이 문화가 사회를 뭐 이렇게 좀 훼손하고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니 사실 아까 뭐 말씀드릴 부분을 놓쳤는데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은 선택적 수사 문제가 이제 윤석열 씨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예를 들면 이 DP에서 약간 나오긴 하는데 어떤 대상자는 수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사람은 당장 수사 그가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네트워크에 따라 가지고 걔는 그냥 하지 마라. 180일 동안 수사를 안 하기도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군 내부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폐쇄적인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가 군대와 뭐 검찰과 경찰과 수사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고과 문제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게 군대에서 아까 왜 저거를 하지 않느냐, 눈 감아주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결과가 있지만은 사실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지만 일이 터지면은 그 징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된 조직은 뭐냐면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 때 바로 그것을 보고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군대가 그 정점인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강등사유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줘. 맞아. 그러니까 덮는 거죠.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 폭행사고가 있었다거나 뭔가 있으면은 그걸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점 사유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니까 결국 덮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쟁 사회에서 뭔가 누군가를 하나 골라내려면 그런 게 다 꼬투리를 잡아야 될 사유가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한 경쟁을 시키고 나서 성과 네. 지상주의로 몰아가는 그 정점에 바로 군대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사회로 확산이 많이 된 점이 있죠. 군대에서 흔히 얘기하는 꽃보직 네. 네. 보직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계급차별이 가장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회의원의 아들이어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니까 다 외곽에 빠져 있고 네. 아마 한국의 그 자본주의 왜곡된 그런 차별의 문제가 가장 정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군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얘기들을 이 드라마가 담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꽃보직에 해당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안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이제 제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그런 군대에서의 그런 폭행이라든지 가혹행위를 당할 염려는 거의 없고 또 심지어는 알아서 키워요. 짜웅이 돼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 웹툰이자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탈영하는 친구들이 주로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꽃보직에 못 가는 정말 일반 서민, 네. 빈민, 네. 가정 출신들의 병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더라라는 점이 초점을 맞춰놨다는 점이
많은 것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허치도병 상병인가요? 네, 허치도라는 네.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펠 한번 타면은 돈이 12만 원 나온다고 목숨 걸고 레펠을 맞아요. 타는 그런 모습은 진짜 아니, 먹먹했어요. 그 에피소드가 제일 어려웠어요. 몬티올 문제인가요? 몬티올 네. 문제. 네. ABC. 1번 ABC 1, 2, 3. 잘 이해는 안 갔는데. 이해가 갔어요 그거? 그럼요. 형님. 설명 좀 해봐요. 군대에 들어온 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냥 1, 2, 3으로. 네. 1, 2, 3으로 있을 때 1, 2, 3에서 꽝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꽝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내가 했던 선택을 바꿔야지만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3분의 2가 돼서? 네. 어. 근데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관습이나 뭐 고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네. 쉽네. 네. 그러니까 그 허상병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네. 군대를 들어간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게 변수가 생기면서 다른 게 옳은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탈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영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수학적으로 설명했지만 핵심은 정말 그 그 에피소드가 쓰러져가는 집에 놓여 있는 치매 할머니를 딱 우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셔서 그런지 그 할머니를 보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 네. 에피소드가 상당히 고퀄이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연 평균 700명이 탈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거는 더 많다고 봐요. 제가 83년도에 군대를 갔던 것이 강제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집을 당해서 가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강집을 당했고 많은 의문사가 있었죠. 탈영병 탈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군대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그런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팹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직도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부대 배치도 제한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불평등의 문제가 워낙 심했던 곳이고 그게 조금 좋아진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특히 성평등 문제나 특히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심한 차별이 이루어진 것이 군대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더 까발려져야 돼요. 그렇죠. 많이 공유돼야 되고 인식이 많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 그 점에서 이 드라마에 좀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 군대 내에서의 어떤 성추행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거든요. 단순히 여기서 뭐 유사 성행위 문제만 나왔었지만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병사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뤄진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러니까 또 짧아가지고 실제로 시즌2가 나오면 이제 네, 실제로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군대라고 하는 축소판의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건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그 무한 경쟁인 사회, 거기서 인사 고갈을 하면서 낙오자를 만드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누군가를 낙오자로 만들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낙오자들을 만들 때 공정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막 시험을 막 치고 뭐 공정하게 하는 척 하지만 그 뒤에서는 구청장 아들 빼주고 뭐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젊은이들, 특히나 MZ 세대들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 허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게끔 해주거든요. 네. 군대를 갔다 와야지 철이 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군대를 갔다 와야지 이 한국 사회 부조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이 군대 경험 있으신 분들이랑 평론가님 또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군번이 33086695예요. 네. 40년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트라우마고 상처겠죠. 얼마나 매맞으면서 그거를 사실 복창을 했으면 네. 그러면 얼마나 훈련병 시절이나 또 부대 시절에 그런 걸 했으면 제가 4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뭐 이빨을 닦거나 이럴 때 33086695를
되내기도 해요. 네. 아, 저도 아직 기억하는데. 사람이 군복을 입진 않으니까. 아, 저도 갑자기 정말 생각났어. 저도 되게 놀랬던 게 그 정혜인 씨가 네. 자꾸 이병 안준호 이러잖아요. 네. 로봇처럼. 맞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랬는데 군복까지 네. 기억을 하시다니. 아니, 그건 굉장히 약한 거고. 아, 정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네. 안준호 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병준호! 어! 아 정말?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되고 목이 다 쉬겠다. 예. 김성수 평론가 군대 갔으면 네. 말뚝발 같습니다. 목소리 크고 여기 헌병으로 갔을지 몰라. 아 저는 실제로 헌병 MP일 거라고 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네, MP로 갈 뻔했어요. 거기도 175 거수 그러니까 그래서 헌병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뭔가 좀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진짜 제대로 된 경찰이나 제대로 된 그 법원이 군대 내에 있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 나는 그 최 누구죠? 최준목 그 일병인가 네.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강력한 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탈영병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너의 억울함을 그 해결해 줄 것이다. 재판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은 다 전출 갔다. 재판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 뒤에 박중사하고 대위가 있었고 맞아요. 어머니가 묻잖아요. 근데 그 장면 인상적이었던 게 두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임지섭 대위가 특히 예,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그게 우리 사회 아닌가. 우리 사회 법치가 정말 그러니까 군대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와도 제대로 지켜집니까? 약자는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몇 개월씩 이렇게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강자는 세상에 86억의 뇌물을 줘도 가석방 돼서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누가 이 나라가 정말 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군대는 더 심해. 그래서 법원이라도 좀 민간의 법원에서 이런 문제들과도 좀 다루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드라마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체포조도 그 마지막에 조석봉 일병한테 내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황장수 병장만 뭐 문제가 된 것처럼 해서 자막으로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 그 헌병 대장은 어떻게 됐으며 그 관련자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건 중사님은 징계를 받아요. 네, 중사님은 또 징계를 받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도 시즌2 나온대요. 모든 걸 시즌2 더 터스. 우리 저 김평론가 얘기를 아마 네. 한준희 감독이 듣고 네, 시즌2에서 많이 개선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타임에서 우리 그 군인권센터의 사무국장 네. 김영남 씨 인터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군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양하게 좀 읽힐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고 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혹행위나 부조리한 부분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드라마가 잘 잡아내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떤 예비역 장성부는 DP에 나오는 얘기는 한 10년, 15년 전에 아주 군기가 문란한 부대에서 있을 법한 얘기다 라는 이런 얘기도 뭐 SNS에 올리시고 이렇게 했던데 사실 저는 그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을 접하면서 최근 1, 2년 사이에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형태의 가혹행위를 실제로 상담하기도 했고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상담했던 케이스들이 일반화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군의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구타가혹행위의 유형이 지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에피소드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의 좀 공통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탈영이라는 것은 이 탈영을 하게 된 탈영병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본인이 침묵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다고 침묵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밖으로 그냥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현실 도피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군이라는 조직이 참고 살아,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되고 그냥 견뎌야 되는 조직이라는 이 견뎌야 되는 이 조직 문화가 여전히 온전하고 있고 군이라는 조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들을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그렇고 군이라는 조직이 그 내부에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아주 참혹한 형태의 가혹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후임병에게 이제 훈련소에서 조교를 맡고 있었던 선임병들이 뭐 전기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적인 추행을 한다던가 이런 되게 엽기적인 행태의 이제 가혹행위들을 했던 사건인데, 이제 가해자들이 뭐 강등이 되고 전역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단 요 사건뿐만 아니라 뭐 지난달에도 공군의 모 비행단에서 뭐 비슷한 일이 있었죠. 후임병 뭐 군화에다가 불을 붙인다던가 신고 있는 신발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 40분 동안 방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린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고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감시의 사각지대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는 어느 공간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의 수사기관이라는 곳은 사실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죠. 그거는 군사경찰도 그렇고 군검찰도 그런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 피해자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잘 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아주 고립된 조직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이 극한의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아주 심한 경우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란 것인데, 최근에 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잇따라서 사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군의 군사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피해자 보호의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군이라는 조직이 과연 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뭐라도 해야지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자조적으로 나오죠. 1953년에 만든 수통이 아직도 있다. 군대는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캐릭터 하나가 이제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인데 저는 이 부분들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되게 우리 군의 현주소를 잘 짚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탈영을 하고 개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기서 그런 이제 충격적인 장면들의 결과에서 바뀌는 것은 사실 군이 아니라 망가져버린 개인의 삶일 뿐이죠. 우리 군이 계속해서 많은 장병들에게 그렇게 망가진 삶을 그 만들어내왔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결국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군이라는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 드라마가 주고 있는 함인데,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군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계속 군을 잘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또 군에 쓴소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군이 전향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군은 여전히 마치 국민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군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때론 비판하기도 하는 것인데,
군은 이거를 계속 방어하려고만 하고 있고 이건 2021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병역제도 개편은 사실 되게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무작정 모병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의 인권 상황이나 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은 완전히 폐쇄적인 하나의 섬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징병제 하에서는 그래도 구성원들이 계속 드나듭니다. 그렇죠. 2년 복무하고 나가는 구성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계속 제보하고 폭로하는 것들이 지금 가능한 것도 사실 징병제라는 여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하죠. 근데 복무를 오래 하고 이게 직업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외부로 제보하고 폭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군이 폐쇄적인 되게 하나의 아주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병역제도의 개편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병역제도 개편이 군의 인권 상황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우리 현실을 듣고 나니까 네. 좀 더 막막하지 않아요? 가슴이 진짜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남자친구가 잠깐만 네. 혹시 아니 세영 씨 말 좀 안 해줘요.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이 없었네요. 아니 세영 씨 만약 남자친구 네. 군대 간다면 보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싫죠. 이걸 봤는데 어떻게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자녀가 있다면 아 정말 더 싫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보다 더. 깊이의 네. 그 뭐랄까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특성이 네. 재밌다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맞아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데 사실은 김성수 평론가 지금 윤석열의 나경원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청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안 보신 분들에게 좀 너무 네. 좀 겁주지 말고 네. 이 드라마를 어떤 면에서는 좀 이야기를 즐기시면서 보시되. 그 얘기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잘 공유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네. 뭐라도 해야지. 이 뭐라도 해야지라는 대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아니 뭐라도 해야지라는 그 문장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오는 장면 네. 쿠키 영상 뭐라도 쿠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뭐라도 해야지면서 이제 총기 난사라거든요. 그 스포일러를 그렇게 아. 네 과감하게 스포 괜찮나요? 네. 굉장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라는 거는 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총기 난사를 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총기 난사보다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는데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드라마의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육부의 제목이 방관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방관자가 사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만큼 또는 그보다 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육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의 변화, 뭐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 다 담아내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감독 생각도 좀 일단 육부를 던져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렇군요. 반응이 좋으면 이제 더 다른 얘기로 육부를 더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 이제 프로덕션의 대표였다가 네. 망해셨던 분이 제작자 입장까지도 일단 이제 좀 던져봐야죠. 예, 좀 네. 여기서 다 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두 개의 드라마가 화제인데 그쵸. 이 DP하고 더 체어라는 네, 네. 맞아요. 샌드라 오가 나온 지금 그것도 육부작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하고 대비시켜서 볼 만한 얘기가 많아요. 그냥 학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최후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조민 퇴학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수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총장에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교수 사회가 뭐 하냐? 교수 사회가 어떻게 하는가? 교수라고 하는 지성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들 많이 할 때 그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지성인들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품격과 격조를 갖추고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대목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두 개의 드라마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던지는 어떤 화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P도 보시고 더 치열한 드라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런 사람 나와요? 자기 교수직 계속 유지하려고 2천만 원 기금으로 납부하고 이런 사람.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네. 아, 뭐 서울대 나오고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아, 그렇게 소리. 비행기 운전하는 걸 갖다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2천만 원 턱턱 납부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나이 먹었다고 학생수 적다고 이제 명예퇴직 시켜야 되고 학교에 사실은 학교가 지성의 전당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경영해야 되는 회사만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의 운영과 또는 아카데믹한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우리 사회랑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하고 군대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잘못된 그런 지시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와운데 있어서 사실은 방관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위에서 보면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작 문제가 터지면 누구한테 그걸 다 덮어씌우냐면 아까 박중사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무 담당자들 심지어는 병사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탈영을 했을 때는 더 그렇고 그럼 예를 들면 조민 씨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권 때 잘못된 입시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그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 물론 그 엉터리 경중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딱 기준을 세우니까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딱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뭐 벌을 준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공정하지 그렇죠. 않은 거죠. 그래서 교육 정책의 시스템이나 군대의 그런 지시 전달 체계나 다를 바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 구도 자체가 정부 조직 구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총장이나 이사장한테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어떤 공무원 구조에서 상급자를 대하는 태도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대학도 많이 병들어 있고 군대만큼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어쩌면 한국 사회에 뭐랄까 등대 같은 역할 유도등 같은 역할을 지금 이런 DP 같은 드라마가 하고 있다 또는 더 체어 같은 작품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체어는 한국인 교수예요. 또 학과장이 그래서 김지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한국 정부가 잘해서 한국 정치가 잘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나달의 민중들이 예전에 세탁소하고 뭐 정말 안마 실소에서 일하고 뭐 등등 했었던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세탁소. 이랬던 분들이 지금 다 자식들 잘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주류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대중과 민중들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정치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역전돼 있어요. 뭔가 잘못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공감하게 해주는 것들이 드라마하고 영화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줄평으로 들어볼까요? 되게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우리 한 줄평 한 분씩 들어볼게요. 오동기 평론가님. 저부터요? 나중에 할까요? 그럼 김원식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저는 경중은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군대가 일단 자기의 자발적으로 가는 공간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누군가는 일종의 징병돼서 끌려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저는 뭐 어떤 인권 개선 정책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경중은 다르지만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인터뷰를 보면 모병제로 바꿔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병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자발성이 아니고 비자발성의 기본을 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사분 말씀을 하시지만 뭐 사실 부사관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가는 쪽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자발성의 구조가 있는 한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군대에서 폭력이 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앞으로 드라마들이 좀 잘 보여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가용 자원, 그러니까 시간이나 물자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아요. 맞아.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억지로 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비자발적으로 간 친구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고민하는 순간 이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들이 괴로우니까 괴롭힘이 발생하고 폭행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우리 군대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그 목표 달성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돼 있는가, 이게 안 되니까 맞습니다. 폭력과 인권 유린이 만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드라마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황장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줄 평에 대한 해석이 너무 길었는데 네. 한 줄 평. 드라마 DP는 오늘 내가 먹은 한재원이다. 와 역시. 네. 오~ 레전드는 역시 다르시네. 먹기 전에 저거 쓸까? 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니까 달고 아, 좋은 약이구나. 야. 한수 배워갑니다. 한재원 회사의 꼭 알려주세요. 혹시 따님이 딥 저기 넷플릭스 다니는 거. 제가 보기에는 한재원 측에 강력하게 네. 우리한테도 광고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개인 방송에? 우리 네. 김세현 씨 한 주표. 제가 그러면은 민준 선배가 항상 이행시 했으니까 네. 저도 이행시를 해볼까요? 오 진짜? 네. 어떻게 해요? DP로 해볼까요? DP로? 아, 준비해 오셨구나. 아, 방금 떠올랐어. D? DP를 보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P? 피해자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이야. 뭐라도 좋으시구나. 아, 진짜? 뭐라도 해야지를 바로 받아. 역시 방금. 그러니까 이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슴에 계속 남아 있으면 맞아요. 그래도 변화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총기 난사 대신에 직접 그 방관자가 되지 말고 뛰어들어서 바꿔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파격수다 시즌 3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세영 씨는 어땠어요? 전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예. 매일 함께 할 거니까. 이제. 예. 이제 다음 주에 네. 더 재밌게 또 더 깊이 있게 우리 사회와 또 콘텐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론 주에, 더, 예? 다음 주에는 그러면 채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글쎄요. 뭐 채워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게요. 저는 시즌 4에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